풀컷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풀컷을 할 때는 자 칼받침대를 간격을 띄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약 여기 기울기가 한 80도 정도 유지했을 때 높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이 정도 시키면 자 조금 더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운데서 얼만큼 밑으로 쳐져 있는지는 볼게요. 중앙에서 한 5mm 정도 내려간 위치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이 봉 굵기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간격은 5cm 정도 간격을 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게 빼는 과정에서 이 칼받침대에 닿아서 칼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기 빼는 데서 캐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구 쪽 할 때는 좀 거리를 띄웠다가 예를 들어서 볼이 깊어지면 조금 더 붙여주면 됩니다. 자, 하면 이번에는 이걸로는 이 갈퀴칼을 풀컷으로만 사용해서 한번 그 끝까지 한번 가공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공 지점은 이 날이 이 기울기는 처음에 6시 방향으로 시작해서 한번 칼이 딱 걸리면 약 조금 더 틀어줘서 7시 방향으로 해줘야 됩니다. 과도하게 8시 방향이나 아마 9시 방향으로 이렇게 틀으면 칼이 캐치가 일어나서 부러지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6시 방향에서 7시 방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넣어서 몸이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깎이는 면과 이 날이 위치가 평행을 이루고 그래서 네, 자동 금지입니다. 구멍을 좀 넓혀줍니다. 만 더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고 상부까지만 가공을 할게요. 이건 건조된 나무긴 한데 지금 뭔가 완벽하게 깎을 만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원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가공할 거 염두해서 조금 뜨겁게 만들어요. 이 방향으로 이때 많은 양을 커팅할 때는 어깨에 겨드랑이에 딱 끼고 하면 됐습니다. 자, 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틀어주면 가공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에서 약 15도 정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조금 회전을 빨리 줄게요. 자, 이걸 정리할 때도 7시 방향으로 해서 제가 던졌다가 붙여주고 뛰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뺄 때 칼이 걸려서 여기에 걸려서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빼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풀컷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